특이한 호주 문화. 맨발로 다니네? 아니 선진국 시민들이 왜 맨발로 다니지? 이게 문화라고? 일단 왜 이러고 다니느냐? 유리 조각이나 쓰레기 등이 매우 적고 밤마다 길을 청소하는 기계가 다니기도 해서 쓰레기통도 매우 많아서 20m에 하나꼴로 보인다. 그러니 쓰레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고 바닥에 버릴 필요도 없다. 내 눈앞에 쓰레기통이 널렸으니까. 어릴 때부터 발로 잔디랑 흙을 밟으면 좋다고 생각하며 자라기 때문에 다른 서양권보다 아시아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신발 신고 침대에 신발 신고 올라가는 거를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많이 하는데 호주는 안 그런다고. 이유는 귀찮아서가 크다. 사실 구구절절 이유를 적었지만 이유는 귀찮아서가 가장 크다고. 신발 신는 게 귀찮아서. 호주 선진국 아니야? 나 이렇게 맨발로 다니니까 되게 미개해 보이냐? 이 사람 크리스 햄스워스 아니야? 토르? 토르 일마 이거 더럽네. 아, 저 토르 일마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은 일마가 진짜 좀 무슨 한국을 싫어하는지 고집이 있어요. 그거 알아요? 마블 영화 나올 때마다 마블이라고 치면 나오려나? 내한 레전드. 탐 크루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탑건 2도 영화 되게 재밌다 그러고 그래서 뭐 지금 굉장히 또 상승세인데 탐 크루즈는 우리나라 되게 많이 왔고 탐 크루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팬서비스가 우리나라 사람들만 하고 있는 이 하트 표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공항에서 팬들한테 이렇게 해줘요. 이게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 문화인데 그죠? 그리고 되게 진짜 좀 정말 월클 배우의 어떤 교과서 같은. 예? 내 안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진짜 교과서 같은 탐 크루즈. 그 이미지도 좋고 탐 크루즈 싫어하는 사람 어딨어요? 그죠? 무려 10번째 내 안에 동료들까지 전부 다 같이 왔었대. 탑건 매버릭 이거 영화 저기 내 안 그거를. 대단한 거지. 너무 고마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치? 톰 히들스턴은 SNL도 나왔었네요. 토르 동생. 일마가 저거잖아요. 로키잖아요. 로키. 그 저 헐크한테 패대기 존나 쳐졌던 그 예. 톰 히들스턴. 본인이 주인공인 영화도 아닌데 토르 때 그 내한 나섰어요. 내한 홍보. 거기다가 또 어벤져스의 성공으로 디즈니에서도 엄청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이 제작자. 이 아저씨 이름이 그 케빈 파이기예요. 케빈 파이기. 예. 같이 토르 때 내한을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벤져스 때 저 캡틴 아메리카. 일마 같은 경우는 저 우리나라 감독 저 누구냐? 저 뭐지? 설국열차 때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독의 어떤 그 제작 능력이라든지 작품력 이런 거를 인정해갖고 일만은 주인공으로 나왔었어요. 예, 봉준호 감독의.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크리스 에반스. 그리고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때는 마크 러팔로 아저씨. 예, 헐크 아저씨도 나왔었죠. 아니, 근데 일만은 왜 그 헐크 영화가 따로 안 나올까요? 뭐 저작권 문제 같은 거 있나? 헐크도 개인 영화 나올 만큼의 어떤 입지 아닌가? 근데 전에 나왔었잖아요. 이 사람 말고 그 인크레더블 헐크. 그래 그 글만은 저기잖아. 저 이름이 뭐였더라? 근데 글만은 뭐 왜 그 저 디즈니랑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잘렸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 스토리가 이어지긴 하니까. 그래. 글만 영화에 그 스칼렛 요한슨 나오잖아요.
아, 글마 근데 연기 잘해. 맞아. 마크로팔로 아저씨가 하기 전에 에드워드 노튼 그 저 필모그래피 살펴보면은 연기력도 우수하고 그래가지고 예 파이트 클럽에서도 아주 그 저 브래드 피트랑 명연기 펼쳤었던 예 에드워드 노튼 원래 헐크였어요. 그러니까 1대 헐크가 누구냐면은 헐크 영화의 계보가 있어요. 예 에릭 바나 예 영화 헐크 2003년도에 나왔었거든요. 저 이거 되게 괜찮게 재밌게 봤었는데 에릭 바나가 원래 1대 헐크였어요. 2003년도작에 나왔었는데 그리고 원작에도 충실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나왔었는데 어떻게 헐크 영화가 망했는지 어쨌는지 그 다음이 이제 2대 헐크가 인크레더블 헐크죠. 예, 네. 에드워드 노튼 두 편인가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헐크 여기 이제 그 인크레더블 헐크에 이제 앞으로 마블 이제 배우들이랑 이제 콜라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암시하는 그게 이제 쿠키 영상이라 그러잖아요. 영화 마지막쯤에. 그래갖고 거기까지 찍었어요. 그 아이언맨이 와갖고 무슨 바 같은데 와가지고 반갑다. 나 저기 너 헐크지? 나 아이언맨이야. 너 나 알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끝났거든요. 거기서. 근데 그 다음에 안 나오고 마크로팔로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 정확한 이야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토니 스타크. 그거 왜 안 나왔을까? 어. 그게 아쉬워, 나는. 일마가 있어도 좋았을 텐데. 그 인크레더블 헐크가 나오고 나서 마크로팔로 아저씨가 이제 그 헐크 3대 헐크를 맡아갖고 하는데 왜 개인 영화가 안 나오냐, 이 말이지. 뭐 헐크 리부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 이름 붙여갖고 나와도 충분히 쓸만할 텐데 헐크가 인기가 별로 없나? 아니 그래도 어벤져스에서 크게 좀 입지가 있지 않아요? 힘도 세고 파워 굉장히 세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힘 발휘하면은 타노스 반까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제일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벤져스에서. 그치? 쉬헐크가 나온다고요? 쉬헐크는 뭐야? 쉬 여자? 여자 헐크요? 에이 씨발 뭐야? 헐크는 남자지. 아니 왜 마크로팔로 아저씨가 나오게끔 해야지. 쉬헐크는 뭐야? 아니 헐크는 남자가 해야 되는데 왜 여자가 해? 아 뭐야 뭐 배우도 못생겼어. 변호사야 거기다가? 존망했네. 아우 씨발 이거 누가 봐. 뭐야 이게. 아 아니 왜 잘 나오던 헐크가 남자를 해야지. 강함의 상징은 남잔데 왜 여자가 해? 예? 아 씨발. 아니 제가 여혐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남자 헐크를 좋아하지 누가 여자 헐크를 좋아해요. 아니 마블 일마들 왜 이래? 안 찢어지기만 해봐. 지발 불편해 할 거야 나. 남자는 움찔려지고 여자는 왜 안 찢어지냐? 아 그러니까 그걸 떠나갖고 힘도 별로 없어 보이잖아. 뭔 외계인 같잖아. 헐크의 상징이 뭐야? 울그락불그락한 그 정말 그 어 피지컬과 무지막지한 그런 막 브록 레스너 같은 그런 근육을 자랑하면서 뛰어댕기는데 막 미친놈처럼 막 건물 막 뛰어댕기고 막 어? 그렇게 댕겨야 그게 헐크란 말이야. 아 이 뭐 힘이나 쓰겠냐고 얘가 핸드폰이나 쥐어잡고 에 이지랄하고 있는데 싸대기를 때려버릴까 보다. 아이 씨발 안 봐야겠다. 망했네. 에이씨. 아니 마크로팔로 아저씨 그래도 저 어벤져스에서 공헌도도 좀 있고 한데 솔로 영화 만들어주면 안 돼요? 케빈 파이기 이 새끼 왜 이래? 정신 나간 새끼인가? 아니 헐크를 왜 여자 헐크로 만들지? 왜 도대체 왜? 왜 바꿔 연기자를?
아니 마크로팔로 아저씨 보니까 뭐 이렇게 막그 자기 출연료라든지 이런 걸로 막 그렇게 깐깐하지도 않고 어? 영화 찍으면 찍는 대로 그냥 잘 말 듣는 약간 그런 배우 같은데. 헐크도 여성 할잔데 해야지 쇼 비웃. 아이 정말. 저기에 마크 버팔로 나온다니까 키우키우 원작에서 쉬헐크 헐크 친척이라고.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왕관을 물려주는 식으로 영화가 나온다고? 아니 헐크 병신이냐? 왜 지 사촌한테 지구를 맡겨? 뭐 삐졌어? 핑거스냅 한번 날렸다고 삐진 거야? 뭐야? 팔도 재생됐을 거 아니야. 얼탱이가 없네 진짜. 아씨 발 좀 봐.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너가 감독해 그럼. 시켜줘. 잘할 수 있어. 빈병 줍는 토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에휴. 그리고 이제 아이언맨 때 이제 내한에 있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마블이 있게끔 만들어준 정말 1등 공신 아니야? 처음에 다 반대했었대. 로다주, 예. 로다주가 이 시작으로 해가지고 출연료가 어마어마했대요. 근데 그만큼 받을만해. 아이언맨의 그 성공으로 인해서 무수히 많은 히어로작들이 막 나왔었잖아. 그래가지고 어벤져스 나오고 이제 계속 쭉쭉쭉쭉 나오는데 아이언맨 없었으면 아마 없었을 듯. 원래 아이언맨이 톰 크루즈였다며. 근데 톰 크루즈가 있었어도 좀 되게 멋있었을 것 같긴 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겠지. 다음 제레미 레너. 일만은 좀 아쉬워. 그러니까 연기력도 배우로서 보면 굉장히 연기력도 좋고 뭐 필모 보면은 나쁘지 않아요. 연기력 같은 것들이. 근데 하는 호크아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애매해. 어? 짝대기 그냥 활이나 그냥 쏘고 당기고 막 그런 그러잖아. 그러다 한 대 뭐 쳐맞으면 날라가고 힘도 못 쓰고. 원래 활쟁이들이 좀 약한가 봐. 그지? 인간이라 그런가 봐. 그리고 이제 스칼렛 요한슨. 난 스칼렛 요한슨도 그렇게 매력 있다고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이제 영화 내에서는 어떤 뭐 스파이 같은 그런 역할이었잖아. 그 러시아 뭐 정보국 막 요원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그 개인 솔로 영화인데 안 봤어. 이때는 이제 공각기동대 영화 그 말아 처먹은 영화 있거든요. 그 일본 원래 애니가 원작인데 그걸 영화에 시켰는데 뭐 그렇게 재밌진 않다라고 하더라고. 나도 안 봤어요. 그때 이제 내안았었고. 우리나라에 내안온 그 마블 배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땅덩어리도 조그만데 이렇게 와가지고 홍보해준다라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이 해외 이 월클 스타들한테 있어서 말이죠. 패신저스 요거는 이제 그 저 스타로드. 예. 일마랑 그 저기 그 우주에서 둘이서 이렇게 미아가 되는 그런 과정 같은 거 이제 나와서 나온 영화가 패신저스라는 영화인데 영화는 그렇게 잘 안 됐어요. 전 봤어요. 재밌게 볼만하더라고요. 예, 그냥저냥. 가오겔 저기죠. 가오겔 재밌어요. 가오겔이 왜 그 우리나라에서 별로 성적이 안 좋았는데 왜 그랬는 줄 알아요? 그때 명량 때문에. 명량이 스크린 쿼터제인가 뭔가 해가지고 외국 영화들 우리나라에서 그 저기 못하게끔 막 일부러 막고 그래가지고 폐악질 부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영화를 더 많이 보게끔 만드는 그런 제도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오겔 망했잖아요. 다른 전 세계에서는 정말 큰 흥행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명량 때문에 쪽을 못 쓴 거야. 스크린 쿼터제 막 그건 그것 때문에 좀 아쉽지. 쇄국전책 맞아. 가오겔 진짜 재밌어. 원투 둘 다 재밌는 것 같아. 나는 가오겔은 진짜 재밌는 것 같아. 캐릭터들도 너무 훌륭하고 매력들이 그지? 아임 그루트 그 새끼 봐봐 존나 귀엽잖아. 가모라 용두. 그리고 그루트 목소리가 일마예요. 빈디젤. 분노의 질주 지금 시리즈가 한 뭐 8편까지인가 나왔나요? 매년마다 나오잖아요. 제작비도 많이 때려받고 이제 자동차 카체이싱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액션씬도 많고 그래서 영화 자체가 뭐 이렇게 대단히 막 뛰어난 어떤 뭐 각본이나 이런 건 있는 게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포로커의 죽음도 있었고 그때 또 나왔던 See You Again이라는 그 영화 그 저 영화 음악 OST 그게 또 유튜브에서 뭐 재생 순위 1인가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그런 그 흥행이 좀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욘두 일마가 또 저기에서 가오겔에서 크게 역할했잖아요. 여기다 뭐 펜 같은 거 하나 꽂고 당기는데 짝대기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그 좀 멋있어요. 공격하는 그게 메커니즘이 좀 멋있어요. 말 듣는 그런 짝대기가 있어갖고 휘파람 팍 불면은 얘가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 싹 다 그 관통시켜서 죽여버려요. 예. 근데 죽었어요. 욘두 스타로드의 어떤 실질적인 애비 역할이었죠. 예. 스타로드에서 스타로드가 트롤짓으로 타노스 패지만 안 왔어도 아이언맨 살았다. 욘두는 진짜 호감캐야. 그죠? 그리고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일마도 왔었잖아요. 우리나라 베네딕트 컴버배치 연기력도 좋고 예. 영화 고르는 안목도 있고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에이션트 원 예. 와 슈돌레도 나왔었구나. 톰 홀랜드 내한을 진짜 많이 했네요. 블랙팬서 때도 왔었고 예. 내가 이걸 왜 보여줬냐면 이 새끼 때문에 그래요. 이 새끼 왜 안 와요? 다른 마블 배우들 다 왔는데 일마만 안 왔어요. 안 왔다니까 우리나라에. 진짜 토르 끼만 안 오고 다 왔네. 그 새끼 진짜 뭐 하는 새끼야. 토르원 훈련? 주조연 배우 가리지 않고 감독은 물론 마블 CEO까지 한국 땅을 밟았는데 일마만 안 오는 이유가 뭘까?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니까 왜 안 올까? 바쁜가? 아니 와야지. 죽어도 한국을 안 오는 이유가 뭐겠냐고. 좀 오지. 예. 크리스 햄스워스 좀 우리나라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예. 아쉬워서 그러지 아쉬워서. 호주 문화 얘기하다가 크리스 햄스워스 한번 나오니까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좀 와라. 맨발로 씨발로 막 호주에서는 맨발로 돌아다니고 어? 잘만 돌아다니는구만. 신발 신고 오라고 임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가게 클릭은 하는 게 아닙니다. 뭐야? 11,000원짜리 돈가스 하나 팔아가지고 42원을 남겨 먹었다고? 말도 안 돼. 이게 그 배민 그 업주분들만 볼 수 있는 그런 표 같은 거 같은데요? 예. 네. 봅시다. 주문 금액은 11,000원. 배달 팁이 4,000원. 그래서 15,000원 했으면은 결제 정산 수수료 495원, 중개 이용료 824원, 배달비 6,600원. 말이 돼? 이거는 고객이 내는 거고 이건 업주가 내는 거야? 이 고객이 내는 돈에 다 포함된 게 아니라 업주도 배달비를 내줘야 된다고? 이중으로 나가는 거였어 그동안? 그럼 배달비가 16,000원이란 얘기야? 아니 너 뭐 얘기해봐 쳐오지 말고 임마.
어? 그러니까 배달비가 막 만 원이잖아요. 어. 그러면은 8,000원을 시킨 사람이 내고 2,000원은 가게에서 내준다. 이 말이. 뭔 말이야, 그게? 아니, 가게 배달팁이 4,000원이잖아. 그럼 이거는 고객이 내는 거지. 어? 네. 그리고 이거는 업주가 낸다는 거 아니야? 야, 그럼 1,600원이란 얘기 아니야? 그렇죠. 야, 왜 이렇게 많이 받아 먹어? 업주가 내는 게 6,600원 아닌가요? 그러니까 업주가 내는 게 6,600원. 아니, 왜, 왜? 업주가 2,200원이라고? 왜? 아, 6,600원에서 4,000원 빼라는 거 아닙니까? 업주가 2,600원을 내고 그럼 4,000원을 2,600원인데 손님한테 4,000원 받으니까 2,600원 내는 거지. 아, 2,600원. 그렇죠. 가게에서 2,600원 내는 거죠. 저 6,600원은 오롯이 배달기사한테 가는 돈. 그러면은 제일 돈 결국적으로 많이 나가는 게 배달 그 배달의 민족 그 약간 울트라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지금 그 배너 비용이 7,040원이란 얘기야? 한 건당? 와 씨발 새끼들이네. 야이 족밥새기야.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선 최소 금액을 올려야 자기들이 남아서 올리는 거야. 야 이거 법으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얘네 왜 이렇게 수수료 많이 처먹어? 아니 지들이 돈가스를 만들어 반죽을 해 뭘 해? 자영업자들 힘들어 죽는 소리 나고 그러는데 안 그래도 고객들 중에서도 미친놈 한 명 만나버리면은 어? 우리 애기가 먹을 건데 국 한 세 개만 싸주세요. 된장찌개 그거 좀 낭낭하니 한 뭐 세 그릇만 더 주세요. 이 지랄하잖아. 그런 새끼들 만나면 또 업주들 죽어나가는 소리 들리는데 거기다가 배달 수수료까지 이렇게 내야 되면서 거기다가 이 광고 금액 7,040원까지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와 아니 우리나라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 뭐야 그 자영업자로 살아남기 존나 힘든 세상이네. 우리나라가 진짜 이 빡센 나라네. 그러면은 업주가 결국 남겨먹는 건 42원밖에 없다는 거 아니야. 이래서 독점 시장은 안 된다는 거다. 와 진짜 씨발 소리 나온다. 지식한입 배달료 최근에 배달 음식이 비싸죠. 이 음식을 이가격으로 미친 건가? 느슨해진 경제관념에 긴장감을 주고 있어요. 최근에 전국 각지에서 배달료를 큰 폭으로 인상했어요.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 4,000원도 넘기는 데가 꽤 돼요. 지금 수도권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인데 라이더가 돈이 되더라 소문이 나면서 택시나 대리기사도 넘어오고 있어요. 영업 제한으로 늦은 밤 술자리가 줄면서 택시나 대리 쪽은 업황이 안 좋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드세면 또 택시가 안 잡힌다고 해요. 직장인들도 운동 겸 용돈 벌이금 해가지고 투잡을 많이 뛰죠. 라이더 몸값이 오르면서 인력비를 흡수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야 야 진짜 문제다 이거. 자영업자로 살아남기 진짜 힘들다. 아니 그러면 배달의 민족 말고 정부에서 좀 이런 걸 때려 막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되나? 어? 뭐 인프라도 있겠다. 그럼 경할 텐데 정부에서 어? 팔 벗고 나서면은 세금도 좀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있는데 망했다고? 와. 야, 그럼 배달의 민족만 좋은 일 아니야, 이거? 야, 이 새끼들 진짜 너무하네. 야, 랄프야. 네? 형이 배달의 민족에다 지금 얼마 썼니? 보통 1억 다 돼가지 않을까?
1억까지 이제? 그지 한 1억 다 돼가지. 네. 이 씨발람들 너무하네 진짜. 제가 좀 나서서 좀 뭐라고 해볼까요? 단속하면 북한이냐 내비두면 이게 나라냐 제대로 걸렸다 기웃. 야 나 지금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아, 배달음이 좀 끊을까 진짜? 자영업자분들 진짜 먹고 살기 힘들겠다. 존나 스트레스 받겠다 진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뭐라도 시키면은 좀 리뷰 이벤트라도 좀 잘해줘요. 자영업자분들 존나 힘들겠어 진짜로. 싸가지 없는 새끼들. 저 보니까 지금 제가 천생연분 테이스티라 그러거든요. 등급별 혜택 보니까 제가 닉네임이 테이스티예요. 제가 예전에 노래하는 코트로 닉네임 해놨더니 그 배달하는데 담배꽁초가 오더라고요. 장난이고요. 예. 그래서 닉네임 바꿨어요. 그냥 관종 같아갖고. 예. 배달 오면서 혹시 뭐 혹시라도 이제 배달 기사분이 막 침 뱉을까봐 노래하는 코트 이름 보자마자 흥건한 또 황가래 뱉을까봐. 예. 마라탕 같은 거 먹는데 황가래 뱉어져 있으면 먹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닉네임을 제가 바꿔갖고 테이스티라는 닉네임으로 바꿨거든요. 그 제가 보니까 지금 마패가 있고요. 말 두 마리가 있네요. 테이스티님은 이번 달 천생연분입니다. 축하드려요. 다음 달 배민 VIP가 됩니다. 6월 달 누적 주문 주문이 39회를 했네요. 네. 그리고 매 달마다 저한테 5,000원 정도 주네요. 시켜 먹으라고. 다음 달에도 줄 예정인데 제가 이 혜택 포기하면서까지 배달의 민족 삭제하진 않겠습니다. 예. 고마워요 배달의 민족. 예. 배달비가 근데 좀 아 근데 진짜 좀만 좀 깎아줘라. 배 저기 배너 비용이라도 좀 깎아주고 그래라. 7,040원이 말이냐? 근데 돈가스 11,000원짜리 시켰는데 42원만 남겨 먹을 수 있어. 죽으라는 거지 이거는. 근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배민이 아니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일까? 근데 솔직하게 말하자면은 이거는 요기요나 배달통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돼. 돈을 더 풀고 배민을 견제하기 위해서 둘이서 화합을 해갖고 통합을 해야 돼. 요기 배달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갖고 둘이서 저걸 해야 돼. 그 화합을 해가지고 그 단일화를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배달의 민족을 좀 견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 배달의 민족 아니면 우리는 다른 걸 선택하지 않을까? 왜 배달의 민족만 이렇게 뭔가 우리나라만 그런 건가? 이렇게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 하잖아. 쿠팡이츠가 있긴 한데 쿠팡이츠를 내가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3만원인가 주더라고. 아 15,000원인가 주더라고. 그 첫 배달 시킬 때 엄청 싸게 시킬 수 있어갖고 되게 좋았는데 쿠팡이츠가 뭐가 빡쳤었냐면 그때 뭔 경차로 배달하는 그 배달 온 분이 경차로 배달했었어. 차 배달.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달 현황 보면은 GPS상 지금 어디쯤 오고 있다 이런 거 다 찍히더만. 그런 시스템 잘 만들어서 굉장히 좋다 이거야. 근데 이 뭐라 해야 되지, 검증되지 않은 배달 기사를 써갖고 나 그때 그 배달 기사분이랑 싸울 뻔했었거든. 그때 기억나니 랄프야? 네. 그래도 근데 그분 엄청 늦게 와가지고 사과는 했잖아요. 근데 사과했는데 내가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좀 뭐 그때 뭐라 그랬더라? 약간 좀 띠껍게. 존나 띠껍게 얘기해 가지고. 예, 뭐 했습니다. 예. 아, 늦었어요. 뭐 이랬었나?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띠꺼워 가지고 엄청 싸울 뻔 했었어. 제가 안 말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 내가 문 닫으면서 이제 조그맣게 아 씨발 이랬는데 뭐 씨발 이러더라고. 바로 문 꽝 닫고 문 딱 잠궜어요. 문신 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늦게 오니까. 원래 배달 그때 좀 비 오기도 했었는데 원래 약속된 시간이 저 14분인가 15분인가 초과해가지고 뭐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쿠팡이츠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아가지고 에이 쓰던 배민이나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민 쓰는데 아이 너무하네 진짜. 자영업자들 죽으라는 건지 진짜 문제긴 하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소식 보죠. 잼민이들은 모르는 라떼 감성. 지금 잼민이는 이게 뭔지 모른다 이 말이야? 니들이 모르는 게 더 편해. 이때 불편했어. 집에서 막 약속 잡고 누가 전화한다 그럼 집에서 그냥 그 전화만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랬었어가지고 지금 니들이 더 편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아 맞아. 친구들이랑 뛰어놀다가 넘어지면 돌로 이렇게 풀약이라고 하면서 풀떼기 아무거나 뜯어가지고 그냥 그게 독초인지 그냥 이로운 풀인지도 모르고 돌멩이로 존나 찍어가지고 돌가루랑 이런 것도 다 섞인 것 같아 막 발라주고 막 그랬던 그런 기억. 그리고 개미 똥구멍 빨아먹던 기억이 있어요. 저 같은 이렇게 그저 87년생부터 한 92년생들까지는 아마 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개미 똥구멍 빨아먹던 시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개미 똥구멍 빨아먹고 그랬어 얘들아. 아 진짜로. 그리고 그 뭐였지? 철쭉이었나? 나팔꽃 있어. 약간 핑크색식으로 핑크색으로 생겼던 이렇게 그 꽃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뜯어갖고 뒤에 쪽쪽 빨면은 약간 단맛 나거든. 그래가지고 화단을 내가 한 3개인가 10창 내버렸어. 아마 그 저 동사무소 앞에 있는 그쪽 화단이었는데 저녁에 이렇게 동사무소 그 저 공무원들 다 퇴근하고 나가지고 뚱뚱한 놈 한 놈 있었단 말이야. 옛날에 내 친구 중에 그 효종이라고 글마랑 같이 방방 뒤지게 뛰다가 방방 뭔지 알지? 봉봉. 예, 목포에선 봉봉이라 그랬어. 트램블린. 그거 타고 이제 그냥 땀 뻘뻘 흘리고 이제 모자 선풍기 모자 쓰고 댕겼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가가지고 저 동사무소 앞에 있는 화단이 있는데 거기 이제 나팔꽃들이 많이 폈더라고. 어우 그때 당분 섭취 많이 했지. 지금은 집에서 섭취하지만 예전에는 밖에서 섭취를 많이 했었어. 그래가지고 화단 3개인가 그냥 조져놨지 뭐. 사루비안가 뭔가 그 개미 기어당기면은 왕건이 하나 잡아가지고 한번 빨고 효종이 한번 빨고 나 한번 빨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려먹고 그 친구들 중에서 50원씩 모아가지고 200원짜리 그 저기 반지 보석 반지라고 있어. 반지 껴갖고 댕기는 거 사탕 큰 거 있거든 왕건이 그거 빨고 해가지고 친구 6명이서 그거 이렇게 하면서 당분 섭취하고 그랬었지 우리 때는. 아유 너네가 뭐 그런 거 알겠니? 그때부터 문항에 관심을 가진 거였군요 형님. 학문자위 그 펜가이 고맙습니다. 자, 넘어가시죠.